네, 시황은 유한타증권의 박현상 사장님이 주실 거고요. 잠깐 미리 예고드리면 오늘은 오랜만에 미래에셋증권의 유명간 선임연구위원 나오셔서 최근에 또 퀀트 분석한 결과 또 전해 주시겠습니다. 퀀터로 아주 유명한 분이시죠. 이 퀀트는 특히 다른 거는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아, 나도 생각했던 거였어 하는 것도 있고, 아, 야, 그 저런 시각도 있구나. 그렇죠. 둘로 나뉘는데, 퀀트는 제가 암산으로 할수 있는 게 아니라서 항상 새로운 얘기예요. 그러나 그 새로운 얘기가 가끔은 무슨 의미가 있나 할 때도 가끔씩 있고, 이야, 정말 대박이다 하는 때도 가끔씩 있고. 우리 유명한 연구원 얘기 들으면요, 후자예요. 오, 타율 오, 높아요. 그래? 아, 매우 타율 높아요. 그런 게 있었어? 네. 있습니다. 저도 오늘 굉장히 기대됩니다. 네. 집에서 달인 그 셔츠랑 네. 세탁소에서 기계랑 기계로 달인 건또 아, 차이 다르잖아요. 나죠. 유망한 연구위원은 좋은 컴퓨터로 돌린 거라서 결과가 우리가 그냥 집에서 돌려서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박현석 사장님,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안녕하세요. 시황 좀 정리해 주시죠. 일단 제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이제 솔직히 이제 최근에 시장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그렇죠. 좋았는데 오늘 이 정도 하락을 솔직히 저는 약간 의도적인 것 같다는 느낌이 좀들 정도로 이렇게 시장 분위기를 한 번에 뺄수 있는지를 의심할 정도였고요. 일단 표면상 말씀을 드리면 거래소가 23포인트 정도 빠져서 3025포인트. 얼마 전에 3050포인트를 저희가 두번 두들겼지 않습니까? 네. 근데 더 이번에 좀 뚫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는 것도 어제 시장 봤을 때는 오늘 3100 가는 줄 알았어요, 저는 정말. 어제 같은 경우는 섹터별로 하락한 섹터 없이 다 올랐었고요.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장을 좀 기대를 했었는데 일단 아침까지는 조금 빠져서 시작을 했지만은 이제 중국장 시작한 이후에 중국이 빠져서 시작을 하면서 코리아 시장도 같이 밀렸다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중국 뭐 내용 같은 경우는 중국의 3대 부처가 있죠. 뭐 상무부, 발게이 이쪽에서 그 이제 반독점법 규획을 또 발표를 오늘 했어요. 근데 우리가 그전에 이제 다른 중국 관련 연구원님 나와서 얘기하시면은 이런 시행 규칙이라는 시행령 같은 부분은 꾸준하게 발표할 것이다라는 부분인데 요것 때문에 지금 상해 주식이 상해 지수가 0.9% 정도 빠졌고요. 근데 홍콩 지수가 좀 1.8% 정도 빠졌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 그것에 좀 문매를 맞았다라는 게좀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수급적으로 봤을 때도 외국인 같은 경우가 2845 어제까지는 그래도 한 이틀 정도 외국인들 매수를 사다가 샀는데 뭐요 정도밖에 팔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좀 23포인트 정도 빠졌다는 네. 점은 조금 재미가 없고 오늘 기관도 3,500억 가까이 맞습니다. 팔았더라고요. 기관은 3,490억 정도 매도를 했고요. 선물을 외국인들이 7,800억 정도 매도를 했거든요. 지금. 그래서 조금 추세적으로 연장을 되면 안 되는데 요건 좀 청산하는 걸좀 지켜봐야 될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저는 그 이제 저희가 최근에 작년부터 시장을 봤을 때 개인적인 생각은요. 저희가 대형 IPO가 있을 때 시장이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카카오페이가 월화 IPO가 있었는데 월화 장이 좋았어요. 그거에 대한 배경을 봤을 것 같은 경우는 일단 균등 배정이기 때문에 비례 배정이 아니라서 청약을 무리하게 하시는 분들이 없었다라고 좀 추정을 할 수도 있긴 있지만은 일단 내일 장을 바라보는 제 입장에서 봤을 때 같은 경우는 카카오페이 환불금이 내일 들어오지 않습니까? 아, 내일 예. 들어오군요. 그러면은 경험적으로 봤을 때 계속 안 좋았다가 환불금 들어오는 날부터 장이 좀 좋아졌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일종의 좀 방패막이 삼아 좀 이번은 내일은 많지는 않은데 환불금이. 그렇죠. 이번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그러더라도 그 주식을 받고 시장 참여자들 분위기가 조금은 좀 개선될 수 있다는 점은 좀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시장이 빠질 것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 많이 팔지 않습니까? 오늘 외국인 같은 경우가 삼성전자를 1,480억 매도를 했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많이 나왔구나. LG생활건강을 794억을 매도를 했는데 이 LG생활건강 얘기를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LG생활건강이 8% 하락을 했거든요. 8% 하락을 했는데 뭐 실적 안 좋은 거 어제 다 확인을 하셨을 테고 근데 이렇게 우리가 기술적으로 봤을 때잘 버티던 주식이 증권사 컨센서스 하향 나오면서 목표 가행이 다 나왔어요. 한세 군데 정도 나왔는데 8% 크게 부러졌습니다. 그러니까 잘 버텼던 분들 혹은 그러더라도 화장품 업황이 11월 11일로 광군제도 있는데 광군제를 기다리면 좀 기다렸던 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그렇게 강하게 부러뜨렸다 함 같은 경우는 시장 같은 경우 그 참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매우 기분이 나쁘다 솔직히. 왜냐 같은 경우는 솔직히 LG 생활건강이 컨센 대비해서 몇 프로 적게 안 나온 그 적게 나온 폭이 얼마 안 되거든요. 그쵸. 업황 안 좋았다는 네. 것도 다 알고 있었던 상황이고 네. 그래서 미리 뺀 거였기 때문에 네. 그 뺀 거를 여기서 또 빼냐 이거죠 제 말은. 근데 강하게 빠졌고 이거를 좀 그 공매도를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코스피 공매도 거래대금 가장 높은 종목 LG 생활건강이거든요. 아, 오늘 493억 그래요? 나왔습니다. 오늘 하루에만? 오늘 하루에만요. 그러니까는 이게 공매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좀 어떻게 보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좀 더 금액이 늘어나니까 주가 하락을 가속화시켰다는 부분이고 네. 오늘 안타까운 종목 중에 LG 생활건강 말고 또 한 종목이 또 있죠. HMM. 예. HMM 같은 경우가 오늘 뉴스 보시면 다 확인하셨을 거예요. 네. 그 이제 해양진흥공사라고 공기업에서 CB 전환 6천억을 하는데 네. 그걸 이제 주식으로 다 전환하겠다라는 부분이었고 이게 물량 기준으로 8,300만 주거든요. 근데 지금 HMM 주가가 2만 원이 넘는 상황인데 예. 전환 가격이 7,100원입니다. 예. 그러면은 시장에서는 당연히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건 네. 솔직히 우린 그 전에도 다 알고 있었고요. 네. 올해 1분기, 2분기 때 HMM 올라갈 때 이런 즉 해양진흥공사의 공기업들의 CB 전환 물량 같은 경우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이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인데 HMM도 LG 상황과랑 똑같습니다. 네. 잘 이렇게 버티다가 오늘 툭 부러졌습니다. 그러니까는 시장 참여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차라리 미리 빼든지 혹은 미리 네. 빼가지고 이 정도에서 악재 해소 차원에서 올렸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렇게 나오지 않아서 오늘 시장 같은 경우가 물론 삼성전자도 빠졌고 하이닉스도 빠지긴 했지만 그리고 하이닉스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강했거든요. 네. 그런데 막상 오늘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상대적으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들고 있는 섹터 내에서 하락폭이 깊었다는 게 좀 저는 개인적인 특징 포인트로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보면은 대부분 분들이 물려있는 종목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 종목을 어떻게 할까 지금 고민하는 찰나에서 항상 이렇게 실적 컨센 하향이라든지 이런 물량에 대한 부분이 나오면은 마지막은 꼭 피날레로 꼭 크게 밀어버려요. 그래서 네. 그게 좀 시장의 최근에 안 좋은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 시장에서 거래대금 있잖아요. 저번에 전문님 지난 금요일날 같은 경우에 거래대금이 9조 대였지 않습니까? 네. 오늘 그래도 10조를 회복했는데 지금 9조, 10조, 9조, 5천은 10조거든요. 지금 네. 4거래일 동안에. 거래대금이 10조를 못 넘기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시장의 저는 특징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게 제가 왜 그런가 생각을 좀 해봤어요. 해봤는데 저는 저희가 거래하시는 온라인 고객들의 거래 볼륨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거래 볼륨은 최근 몇 거래일 동안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네. 않았는데 오늘 제가 어제 오늘 보니까는 참여하시는 고객들이 적더라고요. 그리고 한 명이라 두 명 정도의 고객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근데 그분들의 특징을 보면은 저랑 5년 전, 10년 전에도 계속 거래를 해왔던 투자자거든요. 예. 그러니까 작년에서 올해 초반에 오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거래가 지금 미진한 상황이고 오히려 원래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강한 섹터 아시다시피 뭐 엔터, 컨텐츠, 미디어 이런 섹터로 계속 매매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거 말고는 네. 꼴배기 싫으니까. 맞습니다. 안 보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렇죠. 그냥 사기도 묘하고 팔기도 묘한 네. 그런 대형주 장세가 지금 지속되고 있다가 오늘 LG생활건강이라든지 HMM 같은 피날레로 밀어내버리니까는 오늘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재미가 없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LG생활건강은 실적이 얼마나 컨센서스에 못 미쳤어요? 컨센서스가 마이너스 10%도 안 됐습니다. 네. 예. 이익이? 4% 정도로 하고요. 영업이익 기준으로 컨센서스 3,500억 예상을 했는데 네. 3,400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 그것밖에 차이 안 나요? 차이 안 났어요. 뭐에서 실망한 거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럼 일단 뭐 한다면? 제가 이제 어젠가 그젠가 이제 저기 보면서도 이제 화장품 연구원 나오셨잖아요. 나오셔서 그때 기억을 해보면은 이제 내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안, 진짜로 정말 안 좋게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것도 충분히 있는 것 같고 레포트 상을 봤을 때는 후가 기대치에 못 미쳤다라는 부분. 그리고 네.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컨센에 부합한 수준이었는데 매출액 같은 경우가 예상치에 부합하지 못했다라는 거가 오늘 증권사의 목표가 하향의 이유라고 써져 있더라고요. 있는데 그러기에는 조금 과한 건 제 가격보다 맞긴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과합니다. 이 정도는. 화장품도 그 영향을 받지 않나요? 그 이제 물류 최근에. 아, 당연합니다. 그 내용 그렇죠? 에어포트 내용 안에서도 네. 물류 때문에 뭐 컨테이너 부족부터 시작을 네. 해가지고 상대적으로 제품 가격 자체가 정가가 되지 못했다는 부분 충분히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다라는 것과 알고 있지 못했다라는 것 자체의 차이는요. 몰랐다는 것 같은 경우는 주가가 크게 부러지거든요. 네. 요즘 같은 경우는 알매도 불구하고 크게 부러지는 상황이니까는 그것들이 조금 재미가 없었었고요. 그리고 오늘 그래도 좀 안 좋은 거 좀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조선주가 오늘 좀 그래도 굉장히 강하게 날개짓을 했고요. 네. 어제는 살짝 쉬긴 했었어도 그제 월요일 같은 경우가 강하게 올라서 상황이고 현대미포가 11%까지 그저께 올랐었으니까요. 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도 일단 삼성중공업에서 수주가 좀 나왔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가 수주가 이제 가시적으로 뉴스단에 나오게 되면은 같이 오르게 되는데 LNG 운반선이 4척이 수주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삼성중공업이 8.2% 올랐고요.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4%대 상승. 그리고 좀 특이한 부분은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본행제 기업 있지 않습니까? 네. 본행제 뭐 예를 들어서 한국카본이라든지 동성화인텍 같은 우리가 그래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약간 중소형주 섹터도 매매를 해왔던 우리 종목들이 네. 움직이더라고요. 이제 슬슬. 네. 그래서 주요 이평선을 돌파해서 드디어 조선업황도 왜냐하면 그런 본행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게 조선주를 매매해야겠다라는 그런 그 뭔가 그 시장 분위기 형성된 다음부터 움직였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제 오늘부터 움직이기 때문에 본행제 기업 같은 경우는 한 20%대 상승을 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엔진 회사도 예. 다 올랐잖아요. SDX 엔진 뭐 맞습니다. 14% 뭐 HSD 엔진도 8% 올랐고 예. 엔진 회사도 지금 다 전반적으로 네. 뻗어나간 중이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섹터들 같은 경우에 지금 다 눌려 있었던 상황인데 얼마 전에 자동차 섹터 조금씩 돌렸고요. 그다음에 지금 조선 섹터가 조금씩 돌리고 있다는 점은 저는 그런 시장 참여자로 봤을 때는 긍정적이고요. 조선이 오르는 건 어떻게 설명합니까? 일단 시클리컬 쪽에서 조선 쪽이 선택이 됐다라는 부분인데 일단 저는 이렇게 봐요. 요즘 같은 경우가 뭐 공급망 부족부터 시작을 해서 항상 시장에선 부담스럽고 약간 삐딱선을 타고 쳐다보고 있는 상황인데 수주가 나왔는데 움직였다는 거죠. 숫자로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뉴스단에 나왔는데 움직였다는 점은 시장에선 의심을 이제 풀고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거 자체가 외국인 기관이 동반으로 매수로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메이저 같은 경우도 충분히 이쪽은 해볼만하다고 느낄 수 있는 점이라고 생각 들어서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3프로에서 네. 조선애널리스트 와서 그때는 이제 조선주가 최근처럼 오르기 직전 딱 바닥 칠 때 네. 조선주 도대체 왜 이렇게 맞습니다. 재미가 없냐. 아니 수주는 그렇게 세계 1등으로 다시 돌아서고 하는데 조선주 왜 빠지냐 물어봤을 때 대답이 그거였잖아요. 저가 수주. 네. 원자재 가격이 이렇게 예. 오를 줄 모르고 예. 원가 계산해서 했다가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니까. 납품해도 손해다. 그러니까. 그랬던 부분인데 이제 그때 누군지 제가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수주가 저가 수주가 빠지고 예, 정상적인 수주로 돌아오면 수주는 여전히 잘 되고 그렇죠. 있으니까 원래는 조선은 이제 수주 산업이라 가지고 예. 수주 모멘텀으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올라가는 척했다가 딱 부러지는 거 보고 어이 도대체 왜 실적이 이제 망가지니까 그랬던 부분인데 지금 다시 올라가는 거 보면. 그런 이제 정상화가 될 거다. 네. 네. 네, 그런 부분인 것 같고 얼마 전에 자동차 빠졌을 때는 공급망 부족 때문에 자동차 또 세일즈 약하게 나오니까 또 주가 부러졌다가 또 최근에 올라오잖아요. 네. 네. 그런 모습들이 저는 화장품도 오늘 이제 LG생활건강 보면서 굉장히 이제 매력적인 가격이 됐더라고요. 가격대는 엄청 그쵸? 많이 빠졌죠.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LG생활건강이랑 한번 쭉 과거 이제 뉴스랑 최근 뉴스를 이제 쭉 봤었어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뭐 실적 쇼크가 그렇게 심한 건 아닌데 예. 예. 최근에 자동차도 그랬고 반도체도 그랬고 약간 예. 뺨을 마지막 뺨을 때려준 게 아닌가 마지막에, 뭐 이런 생각이 예. 좀 들더라고요. 물론 우리 올인한 연구원이 와서 얘기한 것처럼 네. 이게 강하게 돌아서려면 결국은 이제 또 제품에서 히트치는 모멘텀이 있어야 되거든요. 화장품. 그래서 오늘도 우리 직원들 데리고 제가 화장품을 안 쓰니까 오늘도 계속 물어봤어요. 네, 여직원들한테도 화장품은 요즘 트렌드가 어떠냐 막 이런 얘기도 물어봤는데 화장품에 중국
중국 수요, 우리나라 화장품에 대한 중국 수요가 고민거리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예. 뭐 화장품이 우리나라 화장품이야 뭐 똑같은 거고, 근데 중국에서 많이 팔릴 거다 또는 많이 팔렸던 것 때문에 형성됐던 주가를 계속 받칠 수 있을 거냐, 그 고민인 거죠 지금. 브랜드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고 하고요. 중국에서. 중국에서. 뭐 제가 저도 그때 방송을 들었거든요. 그 우리나라에 있는 그 브랜드가 만 개가 넘는다고 그런 확인을 했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고급 브랜드 위주로 해서 우리 업체들 같은 경우는 그것을 쫓아갈 수 있을 것이냐, 주가에 대한 멀티플을 생각할 때 독점이라든지 앞으로 미래를 좀 봐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보이고 있지 않다는 점이 좀 네. 주가로서 업황을 아직은 누르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항상 바닥을 찍는 순간은 얼마 전에 하이닉스가 9만 원대 왔을 때처럼 가격 메리트가 있을 때는 한 번씩 돌리는 게 충분히 있거든요. 그렇죠. 그게 저는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해서 전문님께서 얘기해 주신 대로 좀 어느 정도는 좀 바닥 형성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 이게 화장품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뭐 해운, 조선 이런 섹터 같은 경우가 빨리 올라와야지 시장이 건전하게 다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행히 뭐 지난 어제 해서 다 짚었는데 조선은 왜 좋은지에 대한 설명도 해주셨던 네네. 것 같고 화장품이 왜 걱정스러운지에 대해서도 네. 해주셨던 것 같고 또 어떤 내용이 주목할 만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뭐 최근 시장의 느낌이라든지 방향성은요 그 놀고 먹자 주입니다 지금. 엔터, 컨텐츠, 네. 미디어, 메타버스. 먹고 놀려면 화장품 바르고 나가야 그래야 되는데. 되는데요. 다 노는 거죠? 먹는 건 없네요. 먹는 거 있어요? 아 그러네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이런 콘텐츠. 주인데 주가 측면에 봤을 때 어제 엔터 4사가 신고가를 썼습니다. 4사 동시에. 근데 예. 오늘도 하나도 빠지지 않고 0.5%에서 2%대 상승해서 신고가를 이어가는 중이고요. 그에 대한 원인이라든지 이유는 다 아시다시피 일단 뭐 콘서트 재개라든지 업황에 대한 도는 거를 당연히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오늘 제가 특이한 전화를 좀 받았는데 컨텐츠 매매하시는 뭐 투자자분이 계세요. 그래서 나는 세 개만 매매를 한다 얘기를 하세요.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섹터에 있는 그 아까 많은 매매를 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일 텐데 내가 요즘 보니까 세 종목을 찍어서 미디어 쪽 컨텐츠에서 찍어서 안 오른 걸 사면 그 다음에 그게 오르고 그게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이 오르면 이거 하면 다음에 이게 더 오르더라. 그래서 내가 지금 요 3일 정도는 매우 원활하게 매매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월요일 같은 경우에 네. 주말에 저희가 주말에 지리산이 방영을 했죠. 그래서 뉴스 보시면 CG부터 시작해서 좀 실망이라는 부분이 좀 있었어요. 네. 그러면 경험적으로 주가를 봤을 때 소위 잘 갔었던 한 종목이 부러지게 되면 에이스토리라는 회사가 그때 10% 이상 거의 18% 이렇게 부러졌거든요. 월요일날 부러지게 되면 다른 종목이 동반적으로 안 오르게 됩니다. 근데 에이스토리가 그렇게 부러질 때 다른 종목들이 원위치를 찾더라고요. 그러면 그 컨텐츠 섹터 같은 경우는 여전히 해볼만 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웬만한 종목들,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이 다 올랐고 뉴, 쇼박스 다 신고가 쓰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요. 그러니까는 웬만한 우리가 이제 그런 섹터 약간은 좀 테마성일 수도 있고 왜냐하면 실적이 보이지 않으니까. 네. 근데 그런 섹터를 매매하는 이유 같은 경우는 하지 말란 이유는 한 번에 끝나면 테마성은 끝나니까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10월 중순 이후부터 계속 오르고 있고 매매 플레이가 된다는 점을 봤을 때는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는 일단은 새로운 주도주라고 보기에는 약간 시가총액이 작긴 작더라도 그리고 시장에 매매에 대한 그 뭔가의 단서가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 섹터 있잖아요. 제가 네. 몇 번씩은 말씀드렸는데 뭐 오늘 이제 메타버스 섹터 내에서 이게 VFX라 그래서 가상현실 쪽이 다 메타버스로 연관이 되지 않습니까? 네. 위직 스튜디오라든지 덱스터라는 회사가 솔직히 옛날 시가총액 2천억, 3천억밖에 안 되는데 네, 그렇죠. 올라서 6천억, 7천억입니다 지금. 네. 근데 지금 동반을 신고가를 썼는데 쓰는 게 뭐 5% 올라 신고가 쓰는 게 아니고 15% 장중에 22% 이렇게 오릅니다. 그러면은 메타버스 섹터, 컨텐츠 섹터 같은 경우가 굉장히 크게 시장의 주도 섹터로 자리 잡으면서 지금 많은 웬만한 거는 그쪽을 외면하시는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아예 힘든 상황이고요. 근데 이쪽에서 매매 플레이를 하고 계신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시장 하락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떤 섹터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섹터에 대한 그 매매 플레이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고 좀 계좌의 그 컨디션이라는 수익률 자체도 매우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예. 그리고 조금 더 말씀드리면 오늘 그 이제 그 셧다운제, 게임 셧다운제가 폐지됐다는 뉴스가 좀 나오면서 카카오 게임즈라든지 기타 회사 그 게임즈들이 조금씩은 좀 오른 상황이긴 하거든요. 아. 그래서 그게 이제 게임 추가 셧다운제가 뭐죠? 그 16세 이하 어린이들 네. 같은 경우에 12시부터 6시까지 게임을 못 하게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아, 그래요? 예. 근데 그거를 허용한대요, 이번, 이제. 이번에 허용한다는 뉴스가 오늘 나왔습니다. 아예 이제 그런 거 안 하는 거. 통행 금지 없는 걸로. 그렇죠. 어. 그래서 아니, 그 부모가 만들었을 때는 이유가 있었을 건데. 그때 만든 지 10년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때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청소년들의 건전한 환경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 때문에 만든다라고 하고 게임주가 항상 오르지 않고 눌렸을 때 같은 경우는 셧다운제 때문에 한국에만 있었다는 부분들은 많은 문매를 맞긴 맞았었거든요. 아, 예. 그래서 오늘 그런 뉴스 때문에 게임주가 오르긴 올랐는데요. 일단 막상 그 게임주가 오른 이유가 단순하게 그 셧다운제 폐지 때문 부분은 아니고요. 종목들을 봤을 때 그 위메이드라는 종목이라든지 펄어비스 같은 NFT화 돼 있는 종목들 그런 게임주들이 지금 굉장히 큰 시세를 이루면서 네. 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부분도 시장의 특징이라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펄어비스는 어떤 거예요? 그것도 그 아 뭐 펄어비스는 아직은 암호화폐와 관련된 겁니다. 아직은 그런 내용은 나오지 않았고요.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올해 한 8월 달인가요? 그 도깨비라는 메타버스 게임을 오픈을 했죠. 그 같은 경우가 굉장히 그 게임을 그 로블록스라는 게임을 아시죠 미국에? 네. 근데 뭐 로블록스라는 게임 같은 경우에 굉장히 단순하고 뭐 표현이 이렇지만 레고 같거든요. 네. 근데 도깨비라는 메타버스 게임을 티저 영상을 공개를 했는데요, 굉장히 큰 열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지금 펄어비스라는 종목 같은 경우도 제가 가끔 메타버스 얘기도 말씀드렸는데 올해 초에 상장된 메타버스 ETF 안에 하이브라든지 펄어비스 같은 종목들이 굉장히 높은 상위군으로 포션으로 위치해 있습니다. 네. 그 ETF가 활황을 할수록 네. 이쪽으로 매수 들어가는 당연할 것 같고요. 기관 수급 외국인 수급도 굉장히 강하게 지키면서 올라가고 있고 솔직히 기술적으로 차트 보면은요. 이게 급등주가 아니고 주도주로서 이렇게 이쁘게 올라가는 모습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근데 왜 꺾이기 좀 어려운 것 같은 경우도 프로비스 같은 경우는 네. 메타버스 테마주에다가 게임을 넣었어요? 아니죠. 게임 자체가 메타버스 게임입니다. 도깨비란 게임이 제가 게임을 잘 안 해봐서 네. 그러니까, 게임 자체가 메타버스 맞습니다.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메타버스라는 그러니까 거예요? 메타버스라는 것 자체는 그 게임 안에서 아이콘이라고 그래요. 아이콘을 통해서 뭔가 매수를 하고 거기서 내가 생태계를 꾸밀 수 있는 걸 메타버스 세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 자체가 기존의 로블록스라든지 마인크래프트 그런 게임들보다 굉장히 그래픽이 굉장히 너무 광활한 수준으로 높게 잘 나왔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게임을 보거든요. 봤는데 보는 사람들이 이 도깨비를 봤을 때 느낀 같은 경우는 이거는 된다라고 합니다. 정말로. 나오게 되면 글로벌력이 히트친다 이런 부분이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는 이제 그 주도 섹터 성격으로 형성이 돼서 강하게 올라가는 것 같고요. 그 메타버스라고 하는 게 가상현실, 가상세계가 네. 되게 현실적이라서 네. 마치 현실에 있는 것처럼 그 안에서 상거래도 하고 이제 한다는 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게임이라는 것 자체가 가상현실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마치 현실처럼 재밌잖아요. 네. 그러니 게임이 메타버스니까 메타버스가 그냥 게임인 거야라고 하면 이해는 되는데 메타버스형 게임이라고 하면 좀 예전보다 좀 더 실감 난다는 뜻입니까? 그래픽이 발전해서? 일단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휴대폰에서 할 수 있는 게임 같은 경우는 2D죠 거의. 네. 그냥 이제 이렇게 평면으로 매매를 하는 그 게임을 하는 건데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그 안에서 실질적으로 구현화돼서 내가 어떤 식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는요. 예. 좀 저는 이게 알겠습니다.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예. 네. 자, 오늘은 혹시 전해주실 말씀이 남아 있습니까? 일단 저기 아까 이런 부분으로 조금 더 연장선을 말씀을 드리자면은요. 네. 일단 그 오늘 하나투자증권에서 그 주식 액티브 전술집이라고 매주 자료가 나오는데요. 제목이 코인의 힌트입니다. 오. 예. 그래서 솔직히 아까 저희가
위메이드 말씀드리면서 P2E, Play to Earn NFT를 접목해서 최근에 이런 게 테마성으로 많이 붙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내용이 좀 보고서화돼서 좀 나왔고요. 이게 블록체인과 현실의 교차점을 만들어둔 주식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게 같은 내용이죠. 해외에서는 마스터카드와 벡트, 국내에서는 위메이드다. 그런데 마스터카드 같은 경우가 최근에 벡트라는 암호화폐 선물 거래소로 제휴를 해서 결제 시스템에 서비스를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벡트 플랫폼을 통해서 디지털 자산을 사거나 팔 수 있고요. 이 포인트 있지 않습니까? 포인트를 암호화폐로 받을 수 있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벡트 같은 경우가 18일 날 스펙 통해서 저기 상장을 했거든요. 아, 그래요? 예, 상장을 했는데 주가가 10달러를 밑돌다가 30달러가 갑자기 뛰었어요. 물론 어제는 좀 밀리긴 했지만 그래서 그제 이틀 전 시장에서 거의 200% 상승이 좀 나왔었습니다. 벡트라고 하는 회사가? 벡트라는 선물 거래소가 상장을 한 거죠. 네. 암호화폐 선물 거래소. 예. 그거야 이제 선물 거래 수수료를 많이 그렇죠. 벌 수 있다면 그 컨셉이겠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은 해외에서는 일단 이런 암호화폐에 대한 부분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 국내 위메이드 게임이 NFT를 도입하면 주가가 올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좀 이쪽을 좀 미리 스터디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엑시 인피니트라는 2017년도에 도입된 게임을 기억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게임 같은 경우가 똑같이 캐릭터랑 퀘스트에 NFT를 도입을 해서 플레이어가 이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코인으로 바꿔서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거. 이거를 NFT를 통한 최근에 미르포가 동시 접속자 수가 오늘 100만을 넘었다 하더라고요. 저번 주까지 80만이었거든요. 그게 이제 플레이터 언에 대한 부분이 시장에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다라는 거고 이게 이렇게 게임 같은 경우가 이런 식으로 지금 그 어떻게 보면 투자 힌트가 나올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까지는 17년도 18년도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부상했던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오래가지 못했던 이유는 블록체인이라는 테마만 있었을 뿐 실제 생활에 접목을 못 시켰다. 그랬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을 사업 모델에 결부시키면서 코인의 생태계가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현실과 교집합을 넓히는 기업들을 주목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 해요. 네. 그래서 솔직히 여기서 좀 더 나와서 디테일한 부분을 좀 저도 좀 스터디 하고 싶었는데 이게 일단 오늘 내용의 마지막이긴 하거든요. 그게 핵심이네요. 네. 그러면은 지금 제가 오늘 네오이즈 홀딩스라는 종목이 26%인가 올랐어요. 근데 그 자회사가 블록체인 기반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뉴스단 나왔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막상 제가 아까도 이제 그 컨텐츠 엔터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쪽에 속해서 매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시장 하락을 모르고 똑같습니다. 지금 NFT 쪽이 지난주 목요일부터 굉장히 스치면 올라요. 저번에 금요일 날도 제가 2차전이 처음에 올라갈 때 소재가 좀 만든다 그러면 그때 확확 올라갔던 것처럼 근데 결국 그 산업이 성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으로 일단 저도 이게 이 실체란 이런 거를 지금 우리가 상장된 주식에 매매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어찌됐든 이런 미르포가 위메이드로 주가로 화답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접속자 수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더 앞으로 투자할 때 아이디로 삼으셨으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그게 이제 트렌드라고 전해주시는 거니까 그거는 뭐 현상인 것 같은데 게임에서 그동안에는 뭔가 이제 뭐 아이템을 얻을 수 있거나 포인트를 쌓을 수 있거나 옛날에 이제 한 게임 고스톱 같은 거 하면 포인트 쌓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포인트를 가지고 그 포인트가 아니라 이게 코인이라는 거죠. 그게 근데 이제 암호 그러니까 블록체인을 통해서 그러니까 미르포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거기서 이제 그 광산을 이겨요. 광산을 점령을 하면은 거기서 흑철이라는 걸 캘 수가 있습니다. 흑철을 드레이코라는 토큰으로 바꿀 수가 있고요. 그 게임 안에서 바꾼 다음에 이 드레이코라는 토큰을 가지고 있으면 위믹스라는 코인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코인을 캐는 거네요. 그렇죠. 가상의 코인을 맞습니다. 그 가상의 코인을 어디 코인 거래소에서 가면 거래가 된다. 네. 그걸 파는 사람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그게 현금으로 해야 빵도 사 먹을 수 있으니까. 사는 분들은 왜 삽니까? 그걸? 그게 무슨 소용이라서? 통용이 되니까 사겠죠. 그러니까 거래소 그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 기억하면 야놀자 코인, 밀크 뭐 이런 것도 기억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처럼 지금 당장 그것이 뭐가 된다 실체를 보기는 어려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한 게임 시대의 포인트와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에요. 아니요, 한 게임 시대의 그 고스톱 포인트도 거래를 해서 오르고 내리고 했으면 아마 샀을 거예요.
내일 모레 상장 폐지되는 주식도 상한가도 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날 더 싸게 네. 팔면 되니까. 그러니까 한쪽에다가는 인간의 탐욕이 담긴 시장을 만들고 원래 있었던 게임에다가는 거기서 나오는 포인트를 만들어서 이걸 저기다가 톡 던져놓으면 와악 하고 거래를 하니까 어, 이거 그럼 이거 하면 되는 거다 하는 건데 글쎄 그게 너는 네. 우리 박차장님은 네. 80년대생이네. 네.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게 70년생들은 이해를 못하잖아. 저는 설명 들었는데도 이런 식으로만 아, 생각했어요. 네, 사실 그 고정관념의 틀을 네. 깨셔야 아, 됩니다. 지난주에 네. 저희 사무실에서 아침 회의를 할 때 네. NFT 가지고 네.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게 누구는 이해를 하고 이해를 못하고 네. 근데 이게 도대체 뭐냐라고 부장님들은 승질을 내는 거예요. 네. 알겠어요. 네, 저는 뭐 항상 시장이 옳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난번에는 이제 스토리로만 올랐다가 뭐 비트코인 기준으로 2,800만 갔다가 이제 400만에 깨졌다가 이번에 전고점을 뚫는 거를 딱 보고 아,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 내가 모르는 게 뭐지? 해서 이제는 열린 마음으로 계속 보는데 어쨌든 이해는 잘 안 돼요. 그렇죠. 어, 근데 하여튼 고비를 못 넘어요. 쭉 네. 보다가 요 고비를 못 넘겠어요. 네. 어. 근데 박 차장님이 오늘 얘기해 준 네. 아, 이제는 현실에서 이게 쓰이기 시작한다. 그걸 또 가속화시키는 게 메타버스라는 게 또 그게 이제 촉매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아. 요즘 거는 예전에는 공부를 안 해서 이해를 못 했는데 네. 이제는 공부를 해도 이해가 안 되죠. 해도 이제 이건 그러니까 마음은 이해해야 되는 건데 네. 그게 안 되나 봐요. 아, 어떡하지? 아 진짜. 알겠습니다. 계속 막 배우다 보면 이해할 날이 오겠죠. 네. 유한타증권의 박현상 차장님 오늘도 별로 기분은 안 좋은 장이었는데 또 이것저것 하나하나 꼼꼼하게 짚어주셔서 또 내일 시장을 또 든든하게 네, 준비할 수 있게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한타증권의 박현상 차장이었습니다. 국내 최고의 기업 임원, CEO, 행정가, 석학들에게만 오프라인으로 제공이 되었었던 그 강의를 3프로TV와 송기령이 만나서 여러분께 최초로 공개합니다. 3프로TV 미래대학 데이터로 세상을 읽다. 데이터로 사람의 마음을 읽는 마인드마이너 송기령 부사장이 알려주는 우리의 현재 그리고 미래. 어떠한 강의에서도 느낄 수 없었던 투자의 인사이트를 발굴해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데이터로 세상을 읽다. 지금 바로 3프로TV 앱에서 신청하십시오.